두 번째 섹션은 디지털 문화의 수집과 보존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회는 한국영상자료원 민병현 팀장님이 진행하실 거고요. 패널은 알고리즘 미디어랩의 조희대 대표님, 그리고 노누니 특공대 엔터테인먼트 이윤희 연구원님,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의 남영권 연구원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영상자료원 수집 카탈로깅 팀의 민병현입니다. 이번 세션은 디지털 영화 문화의 수집과 보존인데요. 영문 제목이 Collecting and Preserving Born Digital Cinema Culture입니다. 즉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다루는 디지털 시네마는 영화 제작 전 공정이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다시 말해서 디지털로 태어나서 디지털로 끝난 본 디지털 시네마입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디지털 시네마 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필름에서는 오리지널 네거티브라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그 필름의 오리지널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것이 과연 디지털 시네마에도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DCP보다 더 앞단계에 그 원본에 근접한 소스를 보존하고 있을 때 향후 어떻게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논의는 디지털 시각효과 소스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에 사용된 모델링 데이터나 배경 소스, 그다음 디지털 어셋들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소스 데이터들의 아카이빙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가 좀 될 수도 있는데요. 영화나 방송, 그다음에 OTT 콘텐츠의 생명 주기를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영상과 소스 데이터를 좀 더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발제는 영화의 생명 주기는 끝이 없다, 보존 그 무한한 가치를 위한 출발이라는 주제로 알고리즘 미디어랩의 조희대 대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희대 대표님은요, 그 부산행, 그다음에 82년생 김지영, 빈센조 등 다양한 작품의 DI 파트를 담당하셨고요. 영화 제작도 진행 중이십니다. 그럼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영화를 제작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수많은 자료들이 존재하고요,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거는 영화를 즐기시는 사람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다 알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영화 시장이라든지 OTT 시장, 전반적인 영상 산업에서 봤을 때는요, 극장이나 TV로 나가는 스트리밍 되는 그 마지막 단계의 자료만 사실은 남겨지기 마련입니다. 그 외 많은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은 전부 다 휴지통으로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100여 편의 작품들을 참여하면서 그 데이터들이 각각의 집으로 사라지거나 자신들의 또 다른 개인적인 데이터 활용되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사라진 걸 제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일부의 작품을 제외하고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영화들이 차세대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갖는 기술적인 이슈들하고 접목되고요. 그런 기술적인 접목들을 무시하고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현재 작업 과정도 사실은 주먹구구식의 과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제 이야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영화를 만들고 그 좋은 영화들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제작 공정에 대한 것을 다시 돌아보고 과정 중심이 돼야지만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한테도 많은 영감을 줬던 것들은 안타깝게도 사실 헐리우드의 산업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를 맡아놨지만은 이들이 있기 전부터 헐리우드의 산업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갖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로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눈으로만 보거나 듣기만 하다 보니까 잘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전통적인 필름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디지털 워크플로우에서의 비교점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치환하면서 상당량들이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보이는 건 오리지널 네가티브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포지티브 필름을 통해 가지고 이 네가티브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정상적인 양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전통적인 과정에서는 러프 필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러프 필름을 가지고 앞으로의 필름 작업들이 있으면 이제 편집 작업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프 필름에서 내가 원하는 장면들을 커팅을 하게 됩니다. 이 커팅을 여러 차례 거치게 되면은 다양한 릴에서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커팅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여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편집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다시 오리지널 네가티브 필름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러프컷에서 주어졌던 그림들, 우리가 골랐던 셀렉트했던 그림들을 이 네가티브 필름에서 다시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이 이제 작업을 똑같은 위치에서 그 영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 네가티브는 정말 잘 보존해서 아주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존을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 필름과 동일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이 발전 이전에는 여기서부터 색보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컬러 컬렉터라고 해서 색보정을 하게 되면은 색을 좀 보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상영단에 가기 전에 있는 그 인터미디트 필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인터미디트 필름을 가지고 여러 차례 몇백 벌 여러 스크린에 들어가는 그 프린트 스크린 그 필름을 만들게 되죠. 이때도 오리지널 네가티브 필름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손상이 되면은 프린트 필름에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을 하게 되고요. 많은 것을 뜨게 됐을 경우에 이 듀프 네가티브까지 떠서 최대한 원본의 손실이 없게끔 우리는 사실 해왔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거의 신적인 영역처럼 네가티브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나서 영화가 다 상영이 되고 나서 이제 자료원에서 오리지널 네가티브 필름, 즉 보시면은 순서 편집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 필름을 보관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던 남은 필름들, 그에 썼던 인터미디엇 필름이라든지 뭐 듀프 네가까지도 사실은 지금까지 자료원에서 계속 보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넘어오면서 이 과정들이 지켜지는 부분이 있으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보시면 오리지널 네가티브 필름은 우리 데이터로 따지면 디지털 워크플로우에서는 오리지널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카메라 파일, 오리지널 카메라 푸티지, 오리지널 뭐 캡처 파일, 지금은 당당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러니까 단어로 불리고 있지만 같은 의미를 지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름에서 있었던 러프 필름은요, 그 오리지널 데이터를 프록시 파일, 대체 파일을 만들어서 조금 저사양, 용량이 작은 파일로 통해서 편집이 원활하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별적인 모든 클립들이 파일로 나오다 보니까는 프록시 파일은 상당량이 많은 파일을 갖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커팅을 필름처럼 커팅을 해서 장면을 고르게 됩니다. 이제 골라진 장면들을 모아가지고 똑같이 편집을 하게 되면은요, 이건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파일을 썼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는 XML이나 AAF 파일을 통해 가지고 원본 데이터와 연결성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XML을 통해 가지고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원본 데이터를 편집이 된 것처럼 전부 다 똑같은 순서 편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디지털의 컬러 컬렉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터미디트 파일처럼 DSM 마지막 프린트 영상을 만들기 위한 마스터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DSM을 가지고 프린트 필름 디지털 영상에서는 프린트 필름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DCP라고 얘기하는 걸로 배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영상 아카이브는 DSM 마지막 마스터 파일과 DCP만 지금 현재는 수집이 되고 있고 상당량의 영화들은 이렇게 DSM 혹은 DCP 혹은 DSM이 없을 경우에 DCP 정도만 현재는 디지털 워크플로우에서는 지금 수집이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로 이제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완전 레거시한 클래식한 필름 워크플로우에서 그 다음에 디지털 워크플로우 오기 전까지의
우리가 흔히 지금도 말하고 있는 DI,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하는 그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과도기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미 이 방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건 과도기가 아니라 최첨단의 기술이었던 거죠. 그건 어떤 거였냐면요. 필름을 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네가티브 필름들을 이렇게 레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필름의 데이터를 하나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DPX라고 하는 파일의 형태로 나오고 근데 당시의 기술로서는요. 이 필름 스캔, 필름 레코딩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말들이 사실은 해상도가 우리 디지털로 따지면은 2K 해상도에 사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 우리가 흔히 부르는 DI라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파일들은요. 대다수의 파일들이 이 2K 해상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게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말한 아날로그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한 해상도는 디지털에서만 만들어지는 용어인데 그 수많은 해상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필름들이 당시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2K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2K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까 앞전에서 봤었던 프록시 파일을 다시 재생성을 해서 이 프록시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똑같이 이 필름의 메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XML이 아니라 ALE나 혹은 EDL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 스캔 받았던 DPX 파일과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똑같이 디지털에서 색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색 보정된 것을 여기 보시면 DCP가 아니라 다시 필름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것을 상영했던 과정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DI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디지털 워크플로우에서 DI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의 용어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는 애초부터 디지털이기 때문에 어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은 사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용어가 사실 잘못됐지만은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대물림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 거쳐서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마지막 색 보정이 돼서 나온 DSM에 해당되는 DPX 그 다음에 프린트된 필름 정도가 남아 있고요. 이것은 형태는 필름이지만은요 원소스가 2K 해상도에서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서 봤었던 그 프린트 필름과는 그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아카이빙에서는 문제점이 이렇게 해상도가 너무 그 센서들이 발전하면서 오는 것들에 대한 것을 사실은 담아내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그 작업들의 그 스펙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디지털 워크플로우에서 가지고 오는 그 기술적 손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현재는 지금도 영화 중에서는 8K로 찍고 있는 영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DI 시절에 있었던 2K 해상도의 작업 워크플로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이 우리 영화에서는 2K 해상도에서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8K 소스에 대한 것은 어딨냐라고 다시 물어보게 된 거죠. 즉 우리가 말하는 8K 소스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지널 내가에 해당되는 건데 이 오리지널 내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다 휴지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클릭 몇 번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앞전에 가지고 있었던 DSM, DPX 색보정 완료된 것들은요. 지금 보고 있는 렉셔09나 P3 정도에 대응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렉2020이나 ACCN 대응하기에는 이미 색이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재작업을 통해서 미래 매체에 대응할 수 있는 소스로서의 활용이 사실상 힘들다라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의 아카이브의 문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색이 발전하면서 SDR에서 HDR 넘어서 더 많은 색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애초에 지금 디지털 워크플로우에서 촬영을 할 때 만들어졌던 8K 소스, 4K 소스들은요 HDR에 이미 대응되는 소스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응되는 소스들은 다 버려버린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글로벌 워크플로우를 다시 참고를 하게 되면요 정말 철저하게 디즈니라든지 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 외에 유니버셜, 워너 제가 몇 군데 헐리우드 스튜디오 작업했을 때는요 그들이 철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처음으로 카메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부터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요
IMF라고 이제 OTT에서는 DCP 대신에 IMF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기술적인 기반은 또 그 형제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MF를 받아가는데 이 디즈니에서는 이 IMF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DCP보다도 훨씬 높은 퀄리티로 이 IMF를 받아갑니다. 왜냐하면은 무손실 압축을 통해 가지고 그 자체를 마지막 최종본이라 생각하겠다. 그 다음에 그 무손실 압축본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저화질로 자신들이 재생산해가지고 배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디즈니 워크플로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중간에 그 노스리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보여지는 것들이 무손실로 이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 디즈니 워크플로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요 이미지 시퀀스 마스터까지 다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이미지 시퀀스 마스터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무압축이면서도 동시에 색보정을 하지 않은 작품 그 소스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색보정을 거쳐가지고 이미 그 색이 들어간 것들은 이미지가 조작된 거기 때문에 조작 이전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네가티브 가지고 오케이 컷을 편집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컷을 편집한 것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HDR이면 HDR, SDR이면 SDR에 대해서 다 모으고요. 마지막으로 원본 다 가져갈게 라고 얘기해서 아카이브에 대한 모든 소스를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디즈니도 봤지만 넷플릭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지칭하는 용어가 좀 다르다라는 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정확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자 회사들이 쓰기 편한 걸 쓰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하게 통용되고 있는 용어 자체는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에서는요, 논그레드 아카이브 마스터라고 해서 색보정되지 않은 OK 클립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은 언컴프레스로 만들어주시고요. DPX나 혹은 EXR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IMF를 가져왔는데 넷플릭스는 디즈니에 좀 다르게 이 IMF를 우리 현재 극장에 내보내고 있는 DCP 수준에서의 IMF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화질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DPX를 가져간 걸 가지고 필요하면 자신들이 재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넷플릭스의 워크플로우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원본 데이터를 모아주는데 원본 데이터를 모으는 그 파일의 구조, 그 다음에 폴더의 구조 같은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놓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그쪽에서 직접 그 택배를 보내줍니다. 보내줄 때 리스트를 다 적어가지고 다 달라라고 하고요. LTO에다가 다 이제 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넷플릭스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DI를 했다, 컬러 그레이딩을 했다, 디지털 워크플로우는요 사실은 원본 데이터와 컬러의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본 데이터와 컬러의 데이터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항상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분리된 데이터를 모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합쳐진 데이터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미래 가치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가져가서 사실은 그 완성된 데이터에서 색보정 데이터만 빼는 겁니다. 그 뺐을 경우에 이것이 바로 논그레이드 그 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현재 이 DSM이라고 하는 건요 현 시점에서의 최적의 그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스펙에 맞춰진 거, 지금 OTT의 방송에 나가는 최적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더 좋은 스펙에 나온 디스플레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이거를 그대로 틀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는 다시 우리 DSM으로 넘어와서 색보정을 뗀 DSM으로 넘어와서 저기서부터 다시 재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시대에 발맞춘 영상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많은 어쨌든 그 논의점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미디어 아트 쪽에서의 예시를 한번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 만들어진 것은 그 상태로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과 아니다, 영화는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라는 것도 입장이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 아트의 우리 대명사라고 있는 그 백남준의 이 다다익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최초의 다다익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 그 CRT 모니터들로 지금 다 채워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요, 이 CRT 수명을 다하면서 청계천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찾았지만은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나름 복원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도 사실 논의가 많죠.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이렇게 한 것은 백남준이 작품 훼손한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백남준 그 작가님께서는 내용 바뀌지 않음, 그 외형만 손상되지 않으면 그 안에 내용 바뀌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그 구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트니 미술관에서요, 7년의 복원을 거쳐가지고 세기말 2를요 LCD 모니터로 다 교체를 한 새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가지고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제트카임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모두 원본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ICC에서는 창작자 동의하에 작품을 변형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팩트에서는요, 외형은 원본을 유지합니다. 즉 예를 백남준 작품의 기준을 하게 되면은 겉에 있는 CRT 형태는 고수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LCD 교체해도 괜찮아,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소프트웨어로 교체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팩트가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고 다양한 경로로 갈 수 있는 갈래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보존이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사실 그걸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영화를 만들거나 어떤 각종 미디어를 만들 때 미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까지 보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쉽게 버려버리는 이 행태는 그래도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고퀄리티의 영상들을 그대로 잘 보존하게 되면은 미래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게 되고요. 이건 학술적인 얘기를 떠나서라도 사실은 자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량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4K 영상이나 HD 영상들이 그 각종 그 회사에서 배급이나 마케팅 쪽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2K SDR의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하는 행태들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프로듀서들이 그 기술적인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해가지고 더 부가가치 높은 걸로 세계 시장에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의 지금 이 영상 미디어를 보존을 잘하고 과정만 조금만 바꾸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무한한 경제적 가치와 함께 그 다음에 역사적 가치까지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예,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영어 약어랑 막 기술 용어들이 되게 난무하는 발표여서 그래서 아마 좀 복잡하셨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K로 된 디지털 시네마만 보존을 했을 때 향후 렉 2020 같은 더 발전된 색 영역에서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영화 원본에 가까운 데이터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VFS 소스 데이터, 영화의 미래 설계도를 수집하라 입니다. 발표는 이윤희 연구원께서 해주실 겁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 소개를 드리면요, 이윤희 연구원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래교육준비단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해 주셨고 현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이자 노느니특공대 엔터테인먼트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노느니특공대에서 노느니를 맡고 있는 이윤희입니다. 이 영역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래서 제가 이 영역에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아주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매일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보여주는 작품 중에 저희가 아카이빙 하고 있는 작품이 있을까요? 잘 알고 있는 작품이지만. 아쉽게도 예, 이 작품들은 아카이빙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장면일 것 같은데요. 예, 기생충의 그 저택 장면이죠. 이 장면을 크게 그냥 세 등분으로 나눠보면 맨 왼쪽 2편에는 이제 어셋이라고 부르는 3D로 만든 주택 모델링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현장에서 촬영한 소스가 있습니다. 그 소스를 모아다가 세 번째 샷을 만들겠죠. 물론 이 과정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수반되지만 결국 1, 2, 3,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 뭐 아까 이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DCP라든가 뭐 상영과 연관된 쪽으로 변환하는 과정들이 진행하게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실제로 아카이빙 되는 것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VFX 회사는 이 중에 1번을 가지고는 있을까요? 브이에프엑스 작업 중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지만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이 데이터를 모두 밀어버린다. 스토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겨두는 것은 어셋과 쇼줄 정도이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시는 슈퍼바이저 케이모 씨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셋은 있다는 거죠. 네, 어셋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될까? 이건 저희가 처음에 제안서에 썼던 내용이고 굉장히 좋은 이렇게 과도하게 사실은 좀 좋은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고 또 문화 유산이고 우리 K 컨텐츠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래쪽으로 제가 써놓은 것 코멘트를 달아보면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것은 회사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 또는 국가가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유산 또는 산업이 활용하지 못하는 자원. 아직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희가 수집하는 과정들을 설계를 한 것인데요. 이 과정들은 크게 이제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 그 다음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이게 의무 수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검수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VFX의 그 에셋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축을 해야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가보면 말하자면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걸 딱딱딱 끄집어낼 수 있는 회사가 있고 그게 아니고 각 영화의 폴더에 들어가서 각 시퀀스의 장면 안에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업체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걸 뭘 하나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디게 정착되고 있는 표준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이 된다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자신의 개발했던 어셋들을 자신의 IP로 충분히 우리한테 넘겨주고 하는 걸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아직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에서 어쨌든 좀 쉽지 않습니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상호 운영성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이미지들이 보이지만 VFX라는 거는 결국 사진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렌더러라는 기계를 거쳐서 컴퓨터를 거쳐서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 렌더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렌더러에 대한 의존성이 심하고 그 렌더러가 천차만별이고 해마다 바뀌고 또 개발 툴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수집해가지고 관리하려면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와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 하에 저희가 어떤 소스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하는 가치 설정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첫 번째 라운드에 설명을 해 주셨던 정찬철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김승 교수님 죄송합니다. 설명해 주셨던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죠. 한 매체 기술적 관점에서 어떤 혁신적인 가치가 있는가 또 스토리텔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세 번째 것은 저희가 약간 이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넣은 항목입니다. 한국적인 에셋.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거 말고, 왜냐면 그러면 쉽게 소싱을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한국에서 한국적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을 수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한국적 에셋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흔히 상상하시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VFX 에셋이라는 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영화의 한 샷 안에 이미지로 고착이 되겠죠. 그 지난한 과정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있는데 그럼 어떤 걸 수집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가 있습니다. 샷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특정한 그 저작물의 한 부분이 된 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보존 가치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거는 어느 작품, 누구 어떤 감독이 몇 년도에 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 감독이 아마도 전편이 됐든 속편이 됐든 만드는 데는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감독이 그것을 쓰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말하자면 이것은 보존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쪽에 가깝습니다. 샷에 가까이 간 데이터일수록 훨씬 더 많은 조명과 쉐이딩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공들여 만든 데이터들은 보존 가치 쪽으로 훨씬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반면 왼편에 모델링, 그 다음에 프레비스, 라이다라는 거는 이제 그 광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스캐닝을 하는 건데요. 이 스캐닝한 데이터는 이제 3차원 좌표값을 갖습니다. 색정보도 있고요. 그래서 건축물을 저희들이 스캔을 뜹니다. 설계도가 없을 때 그런 것을 해서 역으로 설계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영화할 때 굉장히 많은 장면에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말하자면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은 광학적으로 그냥 수집한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이 경우에는 저작물적인 특성이 좀 약합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왼편으로 갈수록 왼쪽에 있는 데이터일수록 디자인적인 특성들이 조금 더 희박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에셋은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할 때 이 스펙트럼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필름 스캔부터 그레이딩, 플레이트, 프리퍼레이션 뭐 이런 과정들이 아까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번에 알고리즘 미디어 랩의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과 이게 합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찬철 슈퍼바이저께서 맨 마지막에 보여줬던 컬러 차트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런 컬러 차트가 이 필름 스캔 내지는 뭐 디지털로 촬영된 푸티지의 색상과 VFX의 에셋의 색상들을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에 이제 가운데 보면 룩뎁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위쪽에 룩뎁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룩뎁 과정이 사실은 그 두 가지 데이터들이 컬러로 맞춰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소스 데이터, VFX 소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첨예한 이슈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VFX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컬러 차트나 이런 걸 그레이볼이나 뭐 크롬볼이나 이런 걸 다 박아서 에셋을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 가가지고 VFX 회사의 폴더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집할 때는 그 데이터를 되도록이면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업체한테는 굉장히 큰 일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뭐 여기에 필요한 보상도 필요하고요. 이야기가 좀 대략 이해는 되셨습니까? 네, 성공입니다. 넷플릭스는 다 모은다는 화면입니다. 마스터도 그렇고요. 소스테이트도 다 모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에셋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아래쪽으로 가면 디지털 휴먼 이런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에셋들이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하겠죠. 이 에셋의 순서는 일종의 기술 발전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적인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에셋을 좀 볼 겁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그 우영우가 드라마의 그 끝 지점에 자기의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걸 뿌듯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제가 뿌듯함을 느끼게 될지 아니면 창피함을 느끼게 될지 걱정이 돼요. 좀 어려운 프로젝트이고 그 업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아직 내 걸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테지만 맨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얻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소스 데이터는 영화를 만드는 그 하나의 요소이고요. 최종 결과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또 보존하면 향후에 영화 제작이나 제작에 있어서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다양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보존하자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진, 세션 2의 마지막 발진인데요. 그 과거의 것으로 미래를 만든다. 필름 디지털 복원의 현재와 차세대 기술을 위한 보존이라는 제목으로 남영권 컬러리스트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남영권 씨는 그 CJ 파워캐스트에서 디지털 시네마 컬러리스트로 근무하셨고요. 현재 영상자료원에서 색재현 컬러리스트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맞추신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가 얼마 전에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100주년을 맞이한 해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영상자료 분들 손 내려주시고. 네, 저기 끝에. 뒤돌아보신 분. 예. 아, 정답입니다. 나중에 발표 끝나고 꼭 까먹지 말고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복원팀의 색재현 컬러리스트 남형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과거의 것으로 미래를 만든다라는 타이틀로 필름 디지털 복원의 현재와 차세대 기술을 위한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영상자료원의 간단한 소개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국내 유일의 필름 아카이브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수집, 보존, 복원, 활용 및 전시, 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현황 및 필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파주 보존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본격적인 디지털 시네마 워크플로우에 맞게 복원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7년 39편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62편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해상도는 2K 비중을 점점 줄이고 4K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유 필름은 극영화 5,900여 편, 비극영화 3,000여 편에서 총 9,000여 편의 필름을 보유하고 있으며 734편의 디지털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여 편수는 8,300여 편으로 현재 디지털화율은 8.1%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점점 인력의 전문화와 장비의 고도화를 통해서 디지털화율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필름 디지털화 복원의 전체 공정에 대한 파이프라인인데요. 맨 왼쪽 대상작 선정을 시작으로 마지막 아카이빙까지 공정 순서별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각 세부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수 세척 과정입니다. 필름 보수 세척은 필름의 물리적 손상을 세척하고 보수하고 또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필름에는 여러 가지 손상이 존재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찢어지거나 뜯어지거나 구겨진 물리적 손상이 존재하고요. 곰팡이 갚힌 곰팡이 손상 그리고 색이 날아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태색 손상도 존재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축이 일어난 필름인데요. 필름은 매체 특성상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근데 이 온도와 습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채 보관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손상들을 필름 보수 세척 과정에서 모두 말끔하게 제거를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보수 세척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공정은 스캔 공정입니다. 필름 보수 세척 후에 필름 스캐너에서 디지털 파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우선순위는 OM 필름, 그리고 MP, RP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조건 이 순서대로라기보다는 훼손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후에는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편집 과정은 사운드와 이미지의 싱크를 맞추는 동조 작업, 그리고 블랙 화면 등 의미 없는 장면이 껴있는 것을 제거하는 무지 제거, 그리고 시나리오 기준 등으로 순서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상도는 대부분 지금 4K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스캔 편집 과정은 주 공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 공정은 화면 복원 공정입니다. 디지털 스캔한 데이터를 토대로 복원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더스트, 스크래치,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잡아주는 디플리커, 그리고 화면이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 등의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또 자막 제거 및 합성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막 제거와 합성 작업은 무조건 진행한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시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필름 자체에 영문 자막이 이렇게 박혀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복원을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미지가 손상이 돼서 파괴된 부분을 그렇지 않은 부분의 정보값을 가져와서 합성을 해주는 작업 또한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손상을 제거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컷과 컷이 넘어가는 부분의 스플라이싱 자국, 테이프 자국 등을 제거해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음향 복원입니다. 음향 복원도 마찬가지로 음향 필름을 음향 필름 스캐너에서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후에 디지털 복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음향 필름 노이즈의 원인으로는 물리적 손상과 수축, 초산화, 그리고 얼룩 먼지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름의 음대에 영향을 미쳐서 노이즈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노이즈의 종류로는 클릭하는 소리, 그리고 틱틱거리는 소리와 같은 클릭 노이즈, 틱 노이즈가 존재하고요. 바람소리, 숨소리 등과 같은 험 노이즈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쇄된 대사나 배경음악 등을 다시 증폭시키는 등의 복원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캔과 화면 복원, 음향 복원이 끝난 완료된 데이터들은 모두 색재현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색재현 공정은 스캔 화면 복원 데이터를 토대로 이미지의 밝기와 콘트라스트 그리고 채도 등을 조절을 하는 작업입니다. 영화 전체 내용과 흐름,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각 씬의 컷과 색감, 그리고 질감 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에 맞게 밝기와 색감을 조절하게 되고요. 여러 장소와 시간, 공간, 배경에 맞게 색보형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죄송한데 여기 불 한 번만 하나만 더 꺼주시겠어요? 그리고 세트와 미술, 의상, 소품 등의 색감을 또 극대화하는 색보정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낮을 밤으로 바꾸는 색보정인 데이포나잇도 진행을 합니다. 데이포나잇은 제작 당시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예산 등의 이유로 인해서 밤 씬을 어쩔 수 없이 낮에 촬영한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이야기 흐름상 시간대를 파악해서 데이포나잇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데이포나잇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색재현이 끝나게 되면 감독님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자문시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자문시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자문시사는 일종의 컨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을 모시고 컨펌을 진행한 후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거쳐서 최종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 다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색재현 공정까지 완료가 되면 마스터링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마스터링은 매체에 맞게 시퀀스 파일, 극장 상영용 포맷인 DCP, 그리고 유튜브 등 온라인 스트리밍용 동영상 소스를 렌더 아웃풋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아웃풋된 최종 결과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든 디지털 공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카이빙인데요. 스캔부터 마스터링까지 각 공정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들이 아카이빙 되어집니다. 스캔에서는 화면 스캔, 음향 스캔 등이 있을 거고요. 화면 복원은 화면 복원 진행한 화면 복원을 진행한 데이터, 그리고 색재현, 마스터링, 동영상 소스 등의 데이터들을 각 공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모두 아카이빙하게 됩니다. 죄송해요. 불 한 번만 다시 꺼주시겠어요? 필름에서 디지털 스캔을 받은 직후의 데이터인 스캔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화면 복원을 진행한 화면 복원 데이터, 그리고 색재현까지 완료된 최종 마스터까지 한 편의 영화가 각 공정에서 모두 생성되어서 아카이빙 되어집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페타바이트급의 대용량 스토리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저희 한국 영상 자료 내부 시스템인 아카이브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AMS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AMS는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전영화 필름이 현재 기술로 어떻게 복원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작되고 있는 상업영화들, 개봉되고 있는 영화들은 어떻게 수집이 되고 있으며 그것으로 보는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수집 데이터인데요. 편집과 CG, VFX, 그리고 색보정까지 완료된 최종 마스터인 DSM과 극장 상영용 포맷인 DCP, 그리고 최종 사운드가 수집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얼마 전부터 마스터 원본 소스를 추가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스터 원본 소스는 앞에 발표자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편집과 VFX가 완료된, 하지만 색보정을 하기 전 단계인 데이터를 말합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스터 원본 소스를 현재 콘텐츠를 제작함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마스터 원본 소스를 아카이빙하고 있고요. 이 마스터 원본 소스를 아카이빙하고 수집해야 되는 이유는 추후 기술의 발달로 현 시점 대비 더 넓은 색 공간을 사용해서 더 풍부한 색감을 구현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높은 퀄리티의 리마스터링이 가능한 원재료, 즉 기본 토대가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에서도 차세대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보존의 가치를 두고 또 국가기관으로서 문화유산의 원본을 보존한다는 의의로 이 마스터 원본 소스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헐리우드 대표 감독 중 한 명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자신의 영화 아바타를 리마스터링 했는데요. 4K 해상도로 디벨롭을 했고 HDR과 HFR를 접목해서 새로 리마스터링을 하였습니다. HDR로 보다 풍부한 색감을 구현해냈고요. HFR로 기존보다 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움직임, 액션 장면을 구현해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영화들도 다시 새롭게 기술을 접목해서 리마스터링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마스터 원본 소스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이 단어들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단어들이실 텐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들 불과 10년 전, 짧게는 5, 6년 전만 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더라도 생소했거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들의 곁으로 다가왔고 각 산업 전반에 걸친 특히 미디어 산업 분야에 매우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보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요. 저희 한국영상자원에서도 얼마 전에 인공지능 오디오 솔루션 업체인 슈퍼톤이라는 업체와 함께 사운드 결과에 대한 복원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끝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 유명 감독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각 분야 최고 기술 전문가분들과 함께 작업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실제로 새로운 기술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셨고 본인들의 작품에 그것들을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고 또
또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분들과 나눈 대화 이야기 끝은 항상 기본,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전영화 필름이 잘 수집이 되고 잘 보존되었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 복원이 가능하듯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업 영화들도 제대로 수집이 되고 잘 보존이 되어야 더 나은 방향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은 늘 기존의 기술을 토대로 발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며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현재 디지털 복원의 저 영상자료원이 하고 있는 현재 디지털 복원의 과정과 뭐 그다음에 미래의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과 조건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발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복원이라든가 발굴이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영상자료원이 하고 계신데 오늘 얘기되신 대부분들은 이제 VFX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디지털 자료들에 대한 얘기가 많으면서 시각 자료 얘기가 많았습니다. 영화가 무성에서 토끼 시대로 넘어갈 때 사운드가 없다가 존재했듯이 초창기 사운드는 모노에서 그리고 이제 영화는 필름으로 24프레임이었지만은 처음에 그 사운드는 마그네틱에 보존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운드도 같이 디지털로 녹음이 돼서 재현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영상 자료의 보존이라든가 복원에서 사운드는 어떻게 취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남영권 컬러리스트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 색재현 컬러리스트이기 때문에 사운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어서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그 아시다시피 음향 필름은 따로 존재를 하고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했고 또 보존을 하고 있고요. 사운드 복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좀 굉장히 저희로서도 고민이 되는 지점 중에 한 부분이긴 합니다. 색재현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공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는 기존 자료 혹은 사료를 토대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 자문 시사를 한 것처럼 감독님이 계시다고 하면 자문을 받고 저희가 또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복원을 하냐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대한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개개인의 작업자들이 다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특성이 있듯이 그게 자연스럽게 작업에 녹아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최대한 배제를 하고 원본 그대로 혹은 원본에서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음향 복원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노이즈가 있다던가 아니면 아까 같이 틱 사운드, 틱 노이즈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완전 말끔히 제거해서 현재 디지털 음향의 수준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의 노이즈는 살려두고 남겨둘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자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음향 복원의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잘 되셨나요? 예, 그럼 다음 질문 또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요. 예, 저 끝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대학원 석사생 서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제나 영화 이제 자료들을 메타버스화하는 것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것이 복원 그리고 활용의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
좀 들으면서 굉장히 놀랬던 점이 기생충의 집이나 그런 에셋들이 전혀 활용이 되지 않는 것에 조금 놀랐거든요. 그렇다면 그 에셋들을 무료 혹은 조금 유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뭐 게임 엔진 유니티나 언리얼에 올려두거나 혹은 어떠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올려둬서 일반 사람들이 좀 2차 창작물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 이윤 연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저 진행자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오늘 발표하신 이 VFX 소스 데이터 에셋들에 대한 아카이빙과 그걸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윤희 연구원님께서 지금 저 질문하신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IP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누군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권리를 사서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과 그런 권리가 복잡하지 않은 것과 복잡한 것 사이를 조금 몇 가지 컨셉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저작을 한 거다, 누군가 창작을 했다, 그럼 복잡합니다. 누군가가 창작하지 않고 그냥 자연물이야, 뭐 이게 개나리 진달래 뭐 그런 거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는 고증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고증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창작한 건 아니고 가가지고 스캔을 떠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 고증 대상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가 다를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쉽게 하는 것은 아마 정책의 영역일 건데요. 정책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업체들이 갖고 있는 소스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권리관계에 얽매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시 하나를 뭐 스캔을 뜬다든지 건물을 스캔을 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커지면 그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복잡한 권리 관계들을 풀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누군가의 저작물이냐 아니면 그냥 자연물이냐 아니면 고증물이냐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질 거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 그쪽에서 또 손 드신 분이 계셨는데 혹시 저는 남영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원에서 필름을 복원하고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디지털화된 비율이 조금 낮다고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어떤 게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예.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예, 한국 영상 자료원에 대한 관심과 성원 정말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다 보니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제 편성을 할 수가 없고요. 예, 문화부와 기재부 그리고 국회 이런 식으로 이제 거쳐야 돼요. 예, 그리고 확정이 되면 다시 탑다운으로 내려오고 뭐 그런 식인데 아무래도 한국영상자료원이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예산도 편성이 늘어날 것이고 또 뭐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디지털화율이 낮은 이유는 지금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리고 인력들의 어떤 전문성이 전혀 뒤처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유 필름 편수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화율 자체가 낮아 보이는 거긴 한데요. 저 편수들을 다 복원하고 디지털화를 한다고 했을 환산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충 해봤을 때 한 120년 정도 걸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살아 있을 동안도 다 못한다는 소리인 거죠. 예, 그렇지만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앞으로 더 기술의 발달과 인력의 충원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되면 그 디지털화율의 증가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딱 질문해 주셨을 때 제가 저희 원장님 표정을 봤는데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네. 네, 원장님께서 지금 뭐 문체부, 기재부, 국회 많이 설득을 하시면서 이 원본의 중요성, 디지털 복원의 중요성 이거를 많이 지금 직원들과 함께 설득을 하시면서 예산 증액, 뭐 인력 증원 이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영건 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으로 저희 세션 2 디지털 문화의 수집과 보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